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도당에서 봉기 생활을 하며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권춘희 포정입니다. 저는 원래 초등 대구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맡아서 보건교육이라든지 또는 감염병 예방, 흡연 예방,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건강을 보살폈는데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도 보건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아, 내가 저 직업을 참 선택을 잘했구나. 아,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직업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2020년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제가 아, 증상도 진리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야,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 증상도에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원래 명예퇴직을 하고 봉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 어떻게 진리를 만나셨죠? 네, 저는 저의 가정 환경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 진학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아픈 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직업을 선택한다면 가난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무의천 봉사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무의촌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생활 때문에 제가 화두가 늘 있었어요. 이제 어떤 화두였냐면 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아,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서 자기 노력 없이 잘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렵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가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야 하느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느님이 계시다면 아, 이거는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의구심이 한순간에 이제 해소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1987년도에 제가 갖고 있는 직업과 관련해서 경북대학교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옆에 있는 동료분이 저에게 이것이 개비다 3권을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생소하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책이 뭐지 하고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제가 책을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아 중간쯤 가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결론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 이 우주가 1년으로 순환하고 있구나. 근데 그 순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농사짓기 위해서 인간이 윤회를 반복적으로 하고 그 인간이 나중에는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우주가 순환한다. 이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하느님이 계신다. 그 하느님이 이 열매 맺는 인간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세하셨다. 와 저는 그때 정말 제가 평생 갖고 있던 그러한 의구심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렇지 야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인생의 그 전생의 결과로서 이렇게 사는구나. 아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 진짜 하느님은 공평한 하느님이었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였다. 이거야말로 진리의 정말 해답이다. 인생의 해답이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증산도장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기쁜 마음으로 한 달에 달려가서 증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증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인생의 해답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있잖아요. 상제님이 있고요. 뭐 이렇게 우주가 1년 순환하고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니 야, 그거 잘 들어보니까 성조부님하고 조부님이 옛날에 정읍에 자주 다니셨는데 그게 아마 보청교라고 그 당시에 아마 세 집 건너 한 집 정도는 아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인 것 같다고. 그래서 옛날에 상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뭐 방에 번개불이 들어오면 그거를 손으로 부러뜨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수행하시던 분들이 막 공중에 붕붕 뜨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내가 할아버지한테 듣긴 들었다. 야, 그거를 네가 그걸 한다고? 그러시면서 막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 조상성형신의 음덕으로, 아, 이 진리를 만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 평소에는 제가 21일이나 49일, 100일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정성수행을 드리는데요. 그 정성수행을 할 때 보통 신단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재물을 뭐 술이나 과일, 뭐 포, 떡 이 정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올리고 나서 이제 칠성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집에 우환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칠성을 드리고 나면 이제 21일 정도, 예를 들면 뭐 첫 주 정도에는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막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한 두 번째쯤 되면 문제가 너무 커져서 야, 이 정성 수행을 중단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정도에 이제 막 밀려와요, 일들이. 그렇지만 그걸 또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세 번째쯤 되면 이제 일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요. 그래서 정성수행을 할 때는, 아, 끝을 보려고 하면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성수행을 합니다. 평소 수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평소에 이제 이 하단전에 정단에 형성을 하는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백회에서 혐혈까지 뚫는 충맥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등 뒤로 올라가는 동맥이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인맥 수행을,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원래 허리가 좀 잘 아파서 그날따라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 보니 갑자기 눈앞에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실이 매듭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 평소에 빗을 이제 좀 자주 보니까, 아, 빗으로 그러면 칼을 만들어서 한번 잘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잘랐어요. 잘랐더니 갑자기 피와 고름이 쭉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가 반듯해지고 꼿꼿해지면서 마치 그 뒤에다가 이제 판자를 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뭐 또 다른 체험 없으신가요? 네, 평소에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하루는 우주 끝에서 빛이 커다란 줄기로 내려와서 이 백회에서부터 회염열까지 쭉 관통을 하는 거예요. 관통을 하면서 그 충맥이 제가 보였는데, 그 충맥이 마치 황금색처럼 빛이 나면서 스프링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서 쭉 회염열까지 연결된 게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전에다가 집중을 하니까 아래쪽으로 시천주 주문이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쭉쭉쭉 걸어와서 제 하단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이제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빛이 쭉 연결되어서 제 손가락 마디마디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제 몸이 붕 뜨면서 제 몸이 불덩이로 빛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그날 커피를 좀 마셔서 속이 좀 막 쓰린 상태였는데, 빛이 덩어리째로 크게 들어와서 제 가슴에 와서 딱 안기면서 그 쓰리던 가슴이 순간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 수행을 쭉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단전에 이제 물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날은 웅덩이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맑은 풀이 있는 웅달샘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큰 바다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 물들이 막 시계 방향으로 빙빙빙빙 돌면서 회오리처럼, 우리 태풍의 눈처럼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솜사탕처럼 몽글몽글하니 맺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투명한 알이 되어서 하단전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더니 하루는 하늘에서 빛이 쫙 여러 갈래로 내려와서 원천개용신 마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천개용신이 조만간에 나타나겠구나, 보이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수행을 또 이렇게 쭉 연결해서 했더니 이제 원천개용신이 실제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습이 참 신비로웠어요. 어땠냐면 눈은 아주 맑게 이렇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코는 마치 세 부리를 겹쳐놓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등은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 꼬리는 청색으로 빛이 나는데 아주 빛이 나는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이나 배 부분은 이제 흰 솜털처럼 정말 아주 폭신폭신했는데 제가 너무 편해서 거기 이렇게 앉아서 기대어 있으니까 원천개용신님이 저의 뒤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어서 참 따뜻하다 이렇게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직접 딱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마 제가 수행을 좀 잘 못하나 봐요. 평상시에 원천개용신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제 오른쪽에 옆에 서셔가지고 뭐 제가 수행을 하고 있으면 턱을 너무 들었으니까 턱을 조금만 좀 이렇게 앞 당겨서 해라. 그다음에 허리를 반듯하게 펴서 해라. 또는 이제 또 주문 읽을 때 또박또박하게 읽고 그다음에 도공 시천주주나 태월주 도공을 할 때 리듬을 타서 해라. 또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감아 넣듯이 이렇게 하단전으로 집중을 해라. 이렇게 저한테 지도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약을 환으로 만들어 와서 저한테 먹으라고 주신 적도 있고 제가 이제 좀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풍경화를 이렇게 뭐 바다도 보이고 그다음에 호수도 맑은 호수도 있고 큰 푸른 숲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참 많이 위로를 해주셔서 아, 늘 나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예, 저는 일남삼녀 중에 장녀라서 사실 이제 부모님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제가 또 뭐 크게 말썽을 안 부려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좀 부모님들이 잘 믿어주시는 편이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처음에 승산도를 만나서 너무 신이 나니까 이제 조상님 천도식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올려드렸어요. 그때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했는데 동생들이 아마 그 엄숙하게 하는 자리에서 조상님을 위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걔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저를 따라서 같이 승산도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애들이 승산도를 같이 하면서 부모님한테도 잘하니까 저 엄마가 한 불교를 한 10년 정도 하셨는데 야 이제는 니들 따라서 해야 되겠다 야 그러시면서 같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같이 이제 증산도 길을 자연스럽게 걷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산도 행사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도담도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대화도 낄 수가 없죠. 행사 같이 못 가니까 외톨이가 되었죠.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나 진짜 왕따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 또 거기다가 또 아들 며느리 사랑이 또 지극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손주 봐준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같이 막 따라오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산도 교육문화회관도 같이 오시고 이제 이렇게 하셔서 제가 넌지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만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그 저희들 따라서 그냥 하시죠 입도하셔서 뭐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도장에 따라오셔가지고 결혼 입도까지 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읽는 성구는 시속의 화복이라 일어나니 이는 복보다 화가 먼저 이름을 말함이로다. 이르는 화를 잘 견디어 받아야 이어서 복이 오느니라. 이런 성구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탓을 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돌려서 아,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미리 화를 주시는구나.
그럼 이것을 내가 잘 견뎌받으면 큰 복을 받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서 늘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좀 가볍고 쉽게 이제 넘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지 종용도 자유지하고 사지 분란도 자유지니라. 일이 조용하게 되는 것도 나로 말미암고 일이 시끄럽게 되는 것도 나로 말미암느니라. 옛날에 왜 가톨릭에서 뭐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이 있은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일이 조용하게 되는 것도 일이 시끄럽게 되는 것도 다 내가 먹기 마음 먹기 나름이다. 내가 어떤 마음가스를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늘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일이 좀 잘 해결되고 저도 저 스스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참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성구입니다.